자, 3강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다 내는 거예요. 뭐 안분한다, 나눈다, 뭐 이런 건 없어.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전부 낸다. 자, 그럼 꼭대기 181쪽.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현재는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소유자다. 따라서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구분하지 않고 6월 1일 소유자는 무조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된다. 자, 원칙. 자, 6월 1일 기준이에요. 자, 1년치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자,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매매 등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다. 6월 1일 소유자에 해당되면 1년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잔금 기준이다. 단, 항상 취득세에서 배웠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자, 그래서 원칙, 밑줄 그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언어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래서 참고에 나와 있죠? 자, 2번을 보면 되죠.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유상. 유상일 때는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즉, 잔금 기준이다, 이거지.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됐다. 그럴 때는 1년치 밑줄 그어 양수인이 낸다. 도인하면 안 돼요. 결국 잔금을 언제까지 주고받으면? 6월 1일까지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그 다음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누가 낸다? 양도인. 헷갈리면 안 돼요. 1일까지는 누가 낸다? 양수인.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럼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양도인이 됩니다.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산다. 그럼 사는 경우는 잔금을 언제 치러야 돼?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이야. 6월 2일부터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내는 거야. 왜? 6월 1일 기준이니까. 살 때. 근데 여러분들이 파는 입장은? 파는 입장은 잔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파는 입장. 그럼 6월 1일까지 받으면 6월 1일부터는 양수인이 낸다. 결론. 1일까지는 수인이 낸다. 수자. 6월 1일부터는 도자, 도인이 낸다. 그래서 1일까지는 양수인.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6월 1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왜? 6월 1일 소유자이므로 6월 1일 기준이다. 자, 그다음 1번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누가 낸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 공유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공동등기돼 있어. 그럼 고지서가 두장 날라와. 지분만큼. 그래서 공유지 공유는 재산세를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자기 지분만큼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분권자. 큰 자, 1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괄호도 잘 봐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공유로 취득했는데 분할 등기가 안 됐어. 그럼 분할 등기가 안 되면 지분 표시가 없죠? 없더라도 균등한 걸로 보아. 결국 공유는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 지분만큼. 자, 그다음 주택. 자, 2번은 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세금을, 재산세를 나눠야죠? 그럼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헷갈리지 말자. 자, 주택입니다. 주택이라고요. 자, 주택. 자, 건물은 갑 소유, 땅은 을 소유, 이렇게 다르죠? 남의 땅에 을이 집을 지은 거야. 그럼 이거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구분 계산 안 해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합니다. 통합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이게 1번이야. 산출세 어떻게 계산했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앞에 게 생략된 내용이다. 그럼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야죠? 안분해야 된다. 그럼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간다. 그 뜻이네요.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은 1년에 한번 건물에 뭐를 만들어?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놓고 땅에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놓는다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억이야. 땅의 시가표준액은 3억이야. 그럼 이해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되나요? 갑돌이는 100만 원 전체 곱하기 전체 시가표준액이 5억이잖아. 5억분의 2억만 납세무자. 그 다음 이해는 땅은 100만 원 곱하기 전체 시가표준액 5억분의 3억만 안분해서 납세무자가 된다. 40% 60%죠? 그럼 갑에게는 40만 원 고지서가 날라가고, 을에게는 뭐다? 6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이 안분됐죠? 그럼 무슨 비율로 안분했다? 시가 표준액 비율.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만 쓴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다? 첫 번째 줄 밑줄 그 위탁자. 위탁자예요.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공부에 뭐가 돼 있어? 신탁 등기.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실질 소유자 위탁자. 위탁자. 그리고 이에는 관리 처분을 부탁받은 거죠? 관리 처분을 부탁하는 대표적으로 신탁회사 수탁자다.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항상 위탁자다. 수탁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탁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예외 180 있죠. 위 1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율 연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1번 공부상 소유자. 자, 밑줄 그어요. 어떨 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소유권 변동. 사학께서 신고를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넘어간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사실상 소유자와 원래 공부상 소유자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똑같아요. 내가 실질주인이고 6월 1일. 내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원래 똑같아요. 근데 달라. 왜 달라?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거야. 소유권 변동. 변동이 일어났죠? 자, 무슨 뜻이다? 잔금은 끝났는데. 끝났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나면 누구 거예요? 갑 거지. 이게 갑이라 그러고 이게 을이라 그럽니다. 잔금이 끝나면 이의 거잖아. 갑 거. 근데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등기를 안 해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갑을 모르잖아. 갑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가? 매도자인 공부상 을에게 날라간다. 을. 이게 갑이고 이게 을. 잔금은 끝나면 이의 거잖아. 갑거. 근데 등기를 안 해가니까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갑을 몰라. 매도자인 이에게 날아간다. 그럼 매도자는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신고하라. 신고해. 누구 거라고? 갑 소유라고.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 정부는 갑을 모르므로. 그래서 소유권 변동 엔드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바뀝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2번 상속받았어. 그럼 원칙은 누가 내는 거야? 상속재산세는 누가 내? 한 사람이 받으면 상속인이 내고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엔드 개념이죠? 둘 다 안 돼 있어.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상속받았어. 재산세를 내야 돼.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둘 다 안 돼 있어. 어떤 경우?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야. 아, 분할 중에 있으니까 뭐다? 등기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럼 박스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거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연장자는 틀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엔드 개념이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 그러나 둘 중에 하나 되면은 등기가 되거나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상속인 또는 각자에게. 둘 다 안 됐을 때. 자, 3번. 이번엔 총중이야. 자,
밑줄고 공부상은 개인명이야. 근데 사실상은 밑줄고 종종재산이야. 너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 안 했잖아. 안 하면 정부는 종종을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개인 공부상 소유자다. 그래서 1번과 양괄호 3번은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어떨 때? 신고를 아니하였을 때. 아, 신고하면 종종 사실상 소유자로 날아가죠. 그리고 양괄호 4번 별 딱 붙여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자, 어떨 때? 자, 밑줄 긋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죠.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납세의무자는 뭐 누구다?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 등으로부터 갑돌이가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계약. 그럼 연금은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지방세법에서는 연부거래라 그래요. 두 번 이상 나누어 걸쳐 지급하는 거. 그리고 무상.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무상일 때.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이렇게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갑돌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연부 취득합니다. 계약서를 5년 썼어. 그럼 5년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죠? 한 방에 못 주니까 이렇게 5년 5번 나눈다고요. 이렇게. 그럼 한 번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20억씩. 5년. 이렇게 20억. 그럼 계속 주는 거야. 주고. 잔금이 남았어. 한 번. 지금 잔금이 끝나야 내 것이죠? 근데 한 번이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누가?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이 100억짜리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 거야. 국가 거라고. 근데 세금은 누구 보고 내라 그런다? 누구 보고? 매수계약자, 무상. 그럼 매수계약자가 미래에 수익을 챙기죠? 내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 부과금거는 미래에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매수계약자는 내 것은 아니지만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수리 등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해서 이득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므로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줄 수도 있죠. 약정에 의해서. 유상으로 가면은 유상으로 가면은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내야지. 그럼 국가는 비과세법이겠지.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상일 때는 사용료를 주니까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가 있다. 그죠?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가 가니까
없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매수계약자,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매수계약자. 됐어요? 그리고 박스의 점. 점 보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저 밑줄 그어. 선수금. 똑같은 거야. 선수금은 뭐다?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 즉 연부를 얘기하는 거야. 연부. 그다음 결국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무상이니까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선수금이 연부를 뜻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83. 자, 사업시행자. 이거는 환지 방식이다. 밑줄 환지 방식. 땅 주고 땅 받는 거죠? 근데 어떤 땅이야? 채비지 또는 보류지. 밑줄 그어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므로 사업시행자. 그래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큰일 나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6번. 수입하는 자. 누구 거야? 밑줄 거. 외국인 소유. 소유권은 외국인이야. 뭐를 수입했어? 다섯 손가락. 토지건 축물 주택은 수입 못하죠? 뭐만 들어가? 선박 항공기. 기계 자동차 들어가면 안 돼요. 선박 항공기를 임차해서 수입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소유권은 누구 거야? 외국인 거야. 그 이득은 누가 챙겨? 수입하는 자. 내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 자가 미래의 수익을 챙기죠?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 자. 이것도 똑같잖아, 원리가. 잔금이 안 끝났잖아.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가. 무상. 소유권은 국가 건데. 원리. 자, 그 다음 7번. 사용자. 자, 밑줄 그어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절대 공부상 소유자 쓰면 안 돼요. 사용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재산이 소송 중에 있어.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생사불명이 되면은 이럴 때는 귀속이 불분명하다. 세금은 걷어야죠. 그 재산을 사용하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용자. 이 경우 과세권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라.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박스가 나왔잖아요.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생사불명, 행방불명. 이럴 때는 누구 건지 모르잖아. 사용자. 귀속 불분명할 때. 그 다음 8번 공부상 소유자. 8번 공부상 소유자 나와 있죠? 어떨 때? 자,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 받았어. 이후 밑줄 그어. 파산 종결까지. 까지는 누구 거야? 파산 재단 거야. 근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죠? 그러면 파산 재단에 속하는 뭐다?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다. 언제까지? 파산 종결 결정까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종결까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쓰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왼쪽에 양괄호 1번. 182쪽. 왼쪽에 양괄호 3번. 오른쪽에 8번은 공부상 소유자.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납세무자 나왔잖아 한 방에. 자, 그림 6월 1일까지는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수, 도. 헷갈리면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전에도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자, 그 다음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다. 자, 부동산 매매 잔금이 끝났잖아. 뭔 뜻이다?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그러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이거 개정법이에요. 고치세요. 6월 10일까지, 15일까지. 10일이 아니라 15일. 나 잔금이 끝났잖아. 아까 배웠죠? 매수자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자, 등기를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간다?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다음 182쪽 양괄호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괄호 1번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6월 15일까지 해야 돼. 11일 15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자, 184쪽은 쭉 봐주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박스. 1번. 옳지 않는 것. 재산세 과세기준 연재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자, 2번은 뭐다? 권리변동. 소유권 변동이죠? 권리변동. 소유권 변동.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있다. 그 다음 3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누구다? 사용자 있다. 자, 4번. 드디어 나왔다. 국가.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동시 충족됐죠?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유상이라고 찍혀 있으면 없다라고 바뀝니다. 무상. 그 다음 상속받았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서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다. 그럼 상속인을 모르죠? 그럼 고지서를 보내야지. 누구에게? 다섯 글자로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각자 틀렸네요. 주된 상속자.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옳은 지문. 등기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인데 둘다안 되니까 상속인을 몰라. 주된 상속자.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결정됐네요. 자, 그 다음 코스가 뭐다 이제? 과세표준.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정부가 결정하죠? 이 산출세액을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보통징수. 납세 절차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결정해야 된다? 과세표준. 자, 그래서 185쪽. 자,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하죠? 그래서 꼭대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자, 다만 토지건축물주택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밑줄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래도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이다 하면 틀려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표다.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섯 개. 토, 건, 주, 선, 항. 그래서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를 곱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이다. 그럼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쓰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부동산이 떨어지죠. 요즘처럼 떨어지면 공정시장 비율을 낮춰서 재산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다? 비율. 현재 시행되는 비율은 토지건물은 70%, 주택은 60%.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선박한기는 안 써요. 이에는 시가표준액을 절반 수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안 써. 그냥 시가표준액이 과표다. 그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누구만 써? 토건, 주택 세 가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쓰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덜 나와. 자, 그래서 1번 나왔잖아요. 1번.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다음 박스에 별 딱 붙여.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범위는 뭐다? 법내용이야. 그 토지건축물주택은 50%에서 100분의 90까지 법에서 범위를 정해놨다. 그럼 시험은 현재 시행되는 거는 70%. 딱 별 70%. 그 다음 주택은 몇 프로? 60%. 그 다음 60%에 60%.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참고. 참고잖아. 이게 주택이 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잖아요. 참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라 수정해 주시고요. 자, 토지는? 자, 토지는 뭐다?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밑줄거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밑줄거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개별공시 땅값 지가. 그 다음 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거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뭘로 쓴다?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뭘로 써요? 기준시가. 몇 가지? 세 가지. 용어 정리하세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가격. 개별 공시지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 양도세 등에서는 기준시가, 시세의 약 몇 프로다? 70% 전후가 되죠?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은 외의 건축물이잖아. 상가건물, 영업용 건물. 자, 소득세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이다. 어떠한 구조냐, 어떠한 용도냐, 어디에 유치냐 등등등을 따져서 누가 시가표준액을 산정고시한다. 옆에 적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거야. 그다 건축물은 뭐다? 공시가격이란 용어를 안 써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이게 주택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다. 절대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세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다.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낮으므로 공정시장 가격비율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적어놓을 게 있어. 주택은 60%죠? 옆에 딱 적어요. 1주택자. 이건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다주택자예요. 여기 1주택자로 판정되면 비율이 45% 떨어집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주택자 60%예요. 1주택자라고 판단되면 비율이 더 내려가 45%.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는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0만 단위로 나와. 비율이 낮잖아. 그 대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도 주택은 비율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 1주택자. 택자라고 나오면 45%.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내 주택이 공시가격이 5억이야. 5억이야. 5억이라고요? 그럼 5억에 다 5억이야. 그러면 비율이 몇 프로야? 다주택자라면 60%. 얼마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 3억. 이게 1주택자라면 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으면 따로따로 60%. 이게 1주택자라면 45.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다? 5, 5는 25, 5, 4이지. 푹 떨어지겠죠? 그죠? 5억에 45%. 5는 25, 5, 4는 20. 2억 2,500. 잠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자, 넘어가보죠. 넘어가봐요. 자, 186페이지가 지대로 나왔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나와 있어요. 1번 토지는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단독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가에 1번 지대로 적어요. 1번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약 강의할 때는 지금도 법이 계속 바뀔 예정이에요. 바뀔 예정. 바뀐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법이 바뀝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요약집으로 완성본을 해서 개정된 세법을 그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개정 예정이다 또는 일부 개정이 됐다. 상당히 복잡해요 세법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뭐다? 세법은 기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 정리는 요약집이에요. 너무 책이 두껍잖아요. 어차피 60점 맞게요. 그래도 요약집만 잘하더라도 이론 정리는 완성이 된다. 그 대신 꾸준히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거잖아. 건축물. 건축물은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자, 밑에 확인 예제로 들어갑니다. 확인 예제,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자, 단독주택. 일체. 항상 주택은 구분 안에 일체가 하나잖아.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일체.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 이건 시가표준액이죠.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죠. 자, 건축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뭐가 없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잖아요. 자, 3번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죠? 뭐가 없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다.
자, 공동주택. 자, 시가 표준에 몇 프로? 비율 60%. 이 100분의 60이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그러나 1주택이 1하나라고 나오면 45%로 내려갑니다. 그다음 5번 건축물, 법인장부 이렇게 증명땡. 5번은 2번처럼 갑니다. 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에다가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왜 틀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다. 4번 답은,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끝났다. 자, 그 다음 세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나올 때는 세율에서 두 문제까지 물어봐. 왜 물어볼까요?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럼 재산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요?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일명 뭐다? 비누 구조로 돼 있어요. 법에서 만들어. 이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나누어서 적용하죠? 이거는 법에서 만들어.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눈다.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 표준이 뭐다? 일반세율이죠?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세율, 즉 탄력세율 몇 프로? 50%. 자, 꼭대기 187.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 용도와 이용 상황에 따라 미출 거예요. 차등 비례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약자로 피누. 자, 그다음 2번 탄력 세율을 옆에 적어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구조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뭐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 표준 세율. 중과 세율은 가감할 수 없어요. 100분의 50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50%. 표준 세율. 중과 세율하면 틀려. 그리고 별 딱 붙여. 다만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왜?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한다. 해당 연도만.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 해당 연도만. 2번까지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기를 잘해야 돼요. 암기하더라도 무대뽀로 하지 말고 좀 느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 토지 먼저 하자고요. 자, 토지. 자, 무슨 합산? 종합합산. 무슨 뜻이다? 자, 시군구 안에 투기 목적 땅이 여러 개 있어. 그럼 토지 가액을 합산하죠? 합산해서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자, 구간별로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그다음 88 꼭대기. 납세자가 소유하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는 종합합산 대상 자 밑줄고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다. 합해서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다음에 세율을 곱한다. 이게 뭐야?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초과 누진 세율 몇 단계? 3단계. 구간이 3개잖아. 처음과 끝.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된다. 최저 0.2에서 최대 0.5%. 3단계예요. 3단계잖아. 구간이.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를 곱하고 5천만 원 초과 1억까지는 1000분의 3을 곱하고 그리고 1억 초과할 때는 1000분의 5를 곱하라. 이렇게 따로 곱하면 따로 세 개 나오죠?
합치면 전체 세액이 든다.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이에요. 투기 목적. 자,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친다. 초과 누진세율. 그럼 박스 역시 3단계잖아. 2억까지는 1000분의 2. 그리고 얼마 넘어갈 때? 10억을 넘어갈 때는 최대 1000분의 4, 0.4.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처음과 끝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율을 물어본. 이거 어떻게 외워? 종합이잖아, 종. 딸랑딸랑, 종이요, 3단계.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별, 별리사, 3단계. 숫자 배열, 무조건 암기하면 금방 까먹어요. 종하면 딸랑딸랑. 종이오.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다? 별리사, 3단계. 이렇게. 자, 그럼 과세 표준이 2억이야. 과세 표준이 2억이다. 그럼 종합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과세 표준이 결정된 게 2억입니다. 자, 그럼 종합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봐야 돼. 2억은 3구간에 들어가잖아. 1억 초과니까. 그럼 별도로 계산하면 2억은 몇 구간에 들어가? 2억 이하 1단계에 들어가잖아. 그럼 별도는 쉽잖아. 얼마? 2억. 별도는 2억 곱하기 몇 프로? 0.2. 그럼 얼마 나와? 40만 원. 2억 이하에 들어가잖아, 별도는. 근데 종합은 3번 계산해야 돼요. 꼭대기. 5천만 원까지는 0.2. 5천 초과 1억은 0.3. 1억 원 초과는 100분의 5, 0.5. 3번 계산해서 누진 더하는 거야. 아, 별도는 2억이니까 뭐다? 1단계에서 바로 1000분의 2으로 끝나요, 요렇게. 자, 종합. 3번 계산해서 치는 겁니다. 전체 세액을. 그럼 1단계 5천만 원. 몇 프로? 0.2. 얼마 나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잖아. 합치라고. 10만 원. 5천만 원 계산 끝났어. 그 다음 두 번째는 5천 초과 1억. 그럼 5천만 원. 여기는 몇 프로? 0.3. 그럼 얼마? 15만 원. 누진해서 얼마가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25가 내려가. 자, 그 다음. 그럼 1억 계산이 끝났네. 그럼 과표가 2억이죠? 그럼 뭐다? 1억 초과는 1억만 들어가. 그러면 2억 계산 됐잖아. 몇 프로? 0.5. 그럼 얼마? 50만 원. 그럼 합쳐야지. 10만 원. 15만 원. 합쳐. 그럼 얼마? 75만 원. 그래서 같은 재산이더라도 별도는 덜 나와. 종합은 많이 나와. 이렇게. 이런 계산 하지 말고 제가 기본이니까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시험은 이런 거 안 나와. 종합은. 이거를 물어봐. 최저 0.2, 최대 0.5, 3단계. 별도는 별리사. 요거를 물어본다. 우리는 계산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양도세에서. 계산은 신경 쓰면 안 돼. 법, 세율 내용을 암기하자. 자,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누진세율 구조. 3단계, 3단계 세율은 종이요, 별리사.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